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놓고 대전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큰 가운데 중기부를 대체할 기관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상청 외에 플러스 알파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세 곳에 대전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음 주 국무조정실 실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후속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기상청과 세 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는 겁니다. 기상청뿐만 아니라 동반 이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수도권 청 단위 기관 이전 외에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전이 결정된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 한 곳, 정부 대전청사의 유관 공공기관 한 곳, 대덕특구와 밀접한 공공기관 한 곳이 거론됩니다. 이들 기관들의 직원 수는 기상청 410여 명 외에도 각각 150명에서 250명에 달해 모두 합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대전시는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실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관명 공개는 어렵다고 밝히고 마지막까지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를 지켜본 후에 답변할 내용이고 대전시는 우리 시가 건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